안녕하세요. 나도 안녕. 오늘은 대왕새우로 감바스를 만들어봤습니다. 진짜 크죠? 와. 와, 머리 장난 아니에요. 짠. 여러분,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어요. 엄청나게 큰 새우를 먹는 맛이에요. 바게트를 이 기름에 찍어 먹었을 때 너무 고소해요. 와, 이거 맛있는데요? 뭔가 새우라기보다 랍스타를 먹는 기분이에요. 뭔가 약간 식감도 단단하면서 탱글탱글한 게 약간 랍스터 같아. 크기도. 우와. 이 새우를 올리브유에 찍어 먹으면 그 올리브유 향하고 이 새우 자체의 향하고 마늘 향. 여기 안에 들어있는 마늘이 너무 맛있어요. 토마토도 먹어볼까요? 토마토? 토마토도 엄청 맛있어요.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개는 가족들을 위해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그 맛을 맛볼 수 있게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맛있잖아요? 이건 내가 먹어야지. 응? 진짜 이 기름이 너무 맛있어요. 올리브 향하고 와, 이렇게 먹으면 엄청 맛있지 않습니까?
제가 이게 고추씨도 넣어서 약간 매콤하고 칼칼해요. 마늘, 토마토, 역시 감바스는 이거 빵 찍어 먹어야 돼. 진짜 꼭 랍스타 같지 않아요? 우아하게 먹어봅시다. 와, 진짜 랍스타 꼬리 같아. 근데 일반 새우보다는 향이 좀 새우 향이 덜 한 것 같아요. 오히려 진짜 랍스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. 근데 씹는 맛이 더 좋아서 좋아요. 뭔가 풍족한 느낌이에요. 진짜 이건 뭔가 꿈의 감바스네요. 맨날 감바스에다가 새우를 통 큰 거를 엄청 넣어가지고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지. 근데 만족스럽네요. 바게트 리필! 이 블랙타이거 새우는 얼마였냐면 제가 지금 3마리를 샀잖아요? 3마리에 66,000원이었어요. 아주 비싸죠? 근데 매력이 있어요. 근데 이 왕새우를 그냥 사서 찜기에 쪄다가 초장에 그냥 찍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감바스로 만들어 먹으면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.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느낌? 중요한 건 이렇게 큰 팬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어차피 이렇게 잘라서 먹을 거라면
그냥 조금 큰 통통한 새우 해도 맛있죠. 커피는 너무 딱딱하네요. 저는 껍질을 좋아하는 편인데 새우 껍질 좋아해서 껍질 잘 먹거든요. 근데 이 왕새우는 껍질이 너무 억세서 껍질을 먹을 수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. 맛있었습니다. 엄청 맛있었어요. 저는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커다란 새우로 감바스를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재미는 있는데 굳이 이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올리브유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. 이거 새우 비싸고요. 사실 그냥 쪄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새우고 새우 향이 일반 새우보단 조금 덜 나요. 그리고 비싸? 아까 말했나?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장점도 있었어. 맛있죠? 소원풀이했죠? 씹는 맛도 좋죠? 랍스타 같죠? 오! 맛있었습니다! 그럼 여러분도 감바스 만들어서 이거 바게트 이렇게 찍어 먹어보세요. 그러면요.